어린이용 유명 해열제에서 기준치가 넘는 미생물이 나왔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당분간 만들지도 팔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해열제 색깔이 이상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온라인에 이런 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너무 충식하죠. 아기들 먹이는 건데 걱정도 되고, 네, 불편하고. 문제가 된 제품은 아세트 아미노펜 성분이 들어 있는 동아제약의 챔프 시럽입니다. 최근 소비자 신고가 잇따르자 식약처가 조사했더니 미생물이 기준치가 넘게 나왔습니다. 징기네에 의한 위험은 복용자 개개인의 건강 상태나 복용량, 복용 기간 등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으므로 부작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의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식약처는 문제가 된두개 제조 번호 제품을 강제로 회수하도록 했습니다. 이미 시장에 풀린 건 자발적으로 걷어들이도록 했습니다. 동아제약은 이미 산 제품은 반품을 받고 돈을 돌려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색깔이 갈색으로 변한 원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전성 있게 좀 관리를 더 철저히 했으면 하는데 신경을 더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식약처는 부작용이 있으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